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전기 기능사나 아니면은 전기 기능장 시험을 보실 때 이렇게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는데 도대체 어떤 길이의 피스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길이의 나사못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특히 시험장에서는 이 나사못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한 곳에 이렇게 뭉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나사못의 길이가 얼마짜리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각각 피스 길이에 맞게끔 어떤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쉽게 피스 길이가 여러 개 있겠지만 총 3개의 피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이 바로 12mm짜리고요. 두 번째가 20mm,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5mm짜리입니다. 이세 가지 피스가 각각 어떤 기구에 딱 맞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새들입니다. 새들은 케이블 새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큰 우리가 16mm짜리 새들도 있죠. 하지만 이제 새들은 크기만 다를 뿐이 전체의 얇기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세개 중에 어떤 거 사용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새들은 가장 얇은 나사못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12mm짜리를 이렇게 끼우더라도 충분하게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새들은 12mm짜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들은 가장 얇은 것을 사용하시고요. 혹시 배전판 같은데 벽판에 조금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 그렇게 되실 때에는 12mm가 자꾸 삐져나오게 될 때에는 조금 더긴 것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여기 팔각 박스입니다. 팔각 박스는 우리가 벽에다가 붙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총 피스를 4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이런 구멍에 꽂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어떤 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때도 가장 얇은, 가장 짧은 요 12mm짜리 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끼워볼게요. 끼우더라도 여러분 옆에서 보시게 되면 충분하게 길이가 나올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mm짜리는 새들과 함께 팔각 박스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벽에 또 고정하는 게뭐 있죠?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컨트롤 박스가 있죠. 저는 지금 2구짜리 컨트롤 박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구멍이 하나, 두 개가 있죠. 자, 물론 세 개가 있으면 이제 3구 컨트롤 박스가 되는데요. 이런 컨트롤 박스도 역시 가장 얇은 것, 가장 짧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것을 이렇게 넣었을 때, 12mm짜리를 넣었을 때, 여러분 옆에서 보시게 되면 충분하게 이렇게 길이가 나온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컨트롤 박스도 역시 12mm짜리 피스못을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벽에다가 고정하는 것 중에는요, 자, 이런 단자대도 있습니다. 이 단자대도 실제로는요, 들어가는 길이가 아주 짧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12mm짜리를 넣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옆에서 보시면 충분하게 길이가 되죠. 물론 이제, 야, 나는 이거 조금 고정하는데 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20mm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20mm를 넣게 되면 충분하게 길이가 확보될 수 있는데요. 저는 12mm 써도 좋고 20mm 써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괜찮다면 12mm를 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동 드라이버를 너무 많이 세게 돌리면 오히려 더 나사산이 망가져서 쉽게 빠질 수 있겠죠. 12mm로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12mm로 할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다음에는 20mm로 할수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20mm로는 첫 번째 제어반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로서 이 퓨즈 홀더가 있습니다. 퓨즈 홀더는 조금 이렇게 짧은데 12mm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12mm는 좀 약하고 이렇게 20mm 정도로 하게 되면 충분하게 우리가 제어반에 고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20mm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16mm 정도도 괜찮은데 뭐 20mm 정도로 하게 되면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퓨즈 홀더는 여러분 20mm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구죠. 바로 8핀 릴레이 베이스입니다. 8핀 릴레이 베이스는 이렇게 12mm는 당연히 안 되고요. 적어도 20mm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옆에서 끼우게 되면은 20mm로 끼웠을 때,
잘 안 들어가지만 한 요 정도 깊게 들어가서 충분하게 이제 고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옆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정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어반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 8핀 베이스는 20mm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11핀 릴레이 베이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또 가끔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11핀 릴레이 베이스도 역시 여러분 20mm를 쓸 수 있습니다. 20mm 쓰게 되면은 요 정도까지 깊이가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고정할 수 있게 되죠. 자, 벽에 이렇게 고정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20mm짜리로 이 11핀 베이스도 고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또 많이 쓰는 거죠. 이제 EOCR과 MC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12핀 베이스가 있습니다. 12핀 베이스도 역시 이렇게 20mm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20mm로 고정하게 되면 딱 정말 딱 잘 맞습니다. 자, 이렇게 12핀까지 고정을 하게 되었으니 제어반 안에 들어가는 기구는 대부분 다 20mm로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이 8핀, 그 다음에 11핀, 그리고 여기 12핀, 그리고 자 여기 퓨즈 홀더까지 제어반 안에 들어가는 릴레이 베이스들은 웬만하면 우리가 여기 20mm로 충분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가장 긴 거 25mm짜리 한번 볼까요? 25mm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14핀 릴레이가 있죠. 특히 이제 전기 기능장 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14핀이 바로 요 25mm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5mm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일 때는 여러분 너무 많이 조이지는 말고 그냥 살짝 걸친다는 느낌으로 좀 조여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확실하게 조이고 싶다면 한 30mm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분하게 조일 수 있는데 살짝 걸친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25mm여도 충분하게 여러분이 고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4핀이 25mm에 적당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뭐죠 이게? 맞아요. 타이머 베이스죠. 플로트레스 라든지 아니면은 타이머 같은 것을 고정할 때 사용되는 거라 8핀이랑은 조금 달라요. 8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릴레이를 꽂을 때 사용하고요. 여기 있는 타이머는 우리가 플로트레스나 아니면 플리커 타이머를 고정할 때 사용돼서 조금 더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게 되면은 두께도 훨씬 더 두꺼워요. 이때도 20mm로 하게 되면은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역시 25mm를 써주는 것이 충분하게 고정할 수 있는 길이가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충분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길이는 우리가 25mm 정도 는 되어야 충분히 고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25mm는 이렇게 우리가 14핀 릴레이나 아니면은 큰 타이머 베이스를 고정할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차단기가 있죠. 이 배선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새 거를 뜯게 되면은 이 안에 피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 30mm 정도 되는 것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충분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구멍에다가 넣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죠. 봐, 보세요. 충분하죠? 이렇게 충분한 길이만큼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피스를 잃어버렸다 혹은 우리가 연습할 때 재활용할 때 적정하지 않다면 이렇게 25mm로 고정하셔도 우리가 충분한 길이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배선 차단기 할 때 절대 전동 드라이버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동 드라이버 사용할 때 잘못 토크를 조절하게 되면 쉽게 깨질 수 있죠. 25mm 정도 하게 되면은 뭐 고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어떤 거 알아봤죠? 바로 피스 종류 세 가지 알아봤죠. 12mm, 그리고 20mm, 그리고 25mm 알아보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보자면 12mm에 어울리는 거는 첫 번째 새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팔각 박스, 세 번째 여기 단자대, 네 번째 컨트롤 박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12mm짜리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20mm짜리로는 어떤 걸 고정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퓨즈 홀더, 두 번째 8핀 릴레이 베이스, 그 다음에 11핀 릴레이 베이스, 그리고 여기 12핀 베이스까지 모두 다 20mm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25mm로 고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25mm로 고정할 수 있는 것은 타이머 베이스, 그리고 14핀
베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업하시다 보게 되면 이 피스가 하나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잘 아실 테지만 여러 개 이렇게 막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빨리 아 몇 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배관 작업할 때는 자 가장 짧은 게 좋다. 가장 짧은 것만 이용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제어만 할 때에는 중간 사이즈 이용하자.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경우 이 14핀이나 이렇게 타이머 베이스 큰 것만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긴 것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길이를 우리가 재면서 사용하기에는요 사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동작 검사라든지 다른 작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작업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다양한 글로 남겨주시게 되고 그런 글을 보고 제가 더 좋은 내용을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릴레이나 혹시 뭐 배관 작업이나 아니면 제어반 기구에 사용되는 요 적절한 피스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산에드 전병칠이었습니다.